근데 너가 지금 이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이가면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제 여러분들. 시작인 거야? 안녕하세요. 와 재밌겠다. 나 너무 기대돼. 뭐야? 지금부터 중독. 일단은 오늘 컨텐츠에 앞서 정상 씨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상 씨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요. 네. 일단 오늘 이담양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컨텐츠 좀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저는 이담양을 바뀌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정상이는 이대로 괜찮다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토론을 진행해야 된다 보니까 찬반을 일단 나눴어요. 맞아요. 네. 이담양 이대로 괜찮은가 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님 자료 준비해 준 거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 자료. 첫 번째 자료. 그래 여자야 눈치 하나 있잖아. 이게 괜찮다 엄격한데. 아 이게 이제 네. 원래 이담양 캐릭터. 네. 원래 본인 연기하셨던 캐릭터. 연기하셨던 이담양 캐릭터죠. 방금 영상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네.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모습. 아니 짐승. 아 저 때 좀 짐승이었다. 저 때는 네. 마치 거의 에나벨 같은 그런 느낌. 아. 어떻게 보면 짐승이 아닌 것 같아. 네. 잘 맞다. 잠깐 저희 토론 좀. 아, 나 조용히 하고 사진 가는 정도. 네. 그런 점에서 짐승의 모습에서 지금 사람이라도 되려고 하는 그런 이담양 씨의 모습을 보면 굳이 계열 같긴 하지만 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한다면.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아, 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근데 저 역시도 약간 좀 과도하게 네. 약간 변한 거는 조금 개킹 받기는 한데 네. 좀 저는 지금 모습이 담양님의 전 모습보다는 좀 더 네.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 인생 혹은 뭐 남자친구분과 결혼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전에 짐승 같은 모습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군요. 저는 최측근의 말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측근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한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후니 씨한테 연락을 좀 했어요. 원래 성격에 비슷해지긴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오. 하지만 일단 이제 저의 차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닉네임 키스. 닉네임이 개물난한데 지금 좀 조신해졌어요. 일관성이 좀 없다. 닉네임 왜 키스인지. 돌리고 싶어요. 아 다시 이담양으로? 네. 아 그건 좋다 생각해요. 조신한 여캠이 되려면은 뭐 키스 말고 뭐 이 향단. 뭐 이소미 이런 걸로 바꾸면 좋잖아요. 소미? 뭐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원래 담양님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상님도 지금 컨텐츠 때문에 실드를 치고 있지만 원래 이담양 씨가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지. 뭐 정상적인 모습을 좀 보는 것보다는 재밌는 모습을 보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저는 담양님이 좀 모자라고 답답하지만 이 탱킹하는 모습에 담양님 캐릭터를 굉장히 높게 샀거든요. 사실. 그래도 원래 담양 씨와 왜 참았죠? 네? 왜 참았죠? 지금 너무 행복해서. 아 그래?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게 행복해서. 아무튼 그만큼 지금 모든 이들이 행동이나 말에서 좀 살짝 괴리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담양이가 좀 그리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잠시 원래 담양이의 자아를 찾아가 보는 시간. 누가 보라어요아 씨. 솔직히 이때 이담양 폼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 기존의 이담양보다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네. 자료 제가 제시하는 캡처본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아, 캡처본? 정말 이 믿기지는 않겠지만 놀랍게도 네. 역캠스러운 콘텐츠 혹은 그런 의상을 입었을 때 예. 정말 신기하게도 수요가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 약간 광대 같은 모습으로 네.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네.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폼을 약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역캠처럼 좀 조신하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배꼽 냄새 같죠? 배꼽 냄새도 배꼽 냄새요? 예. 하지만 계속 맡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좋아하듯이 서서히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 딱 이 생각을 했어. 뭐 어떤 냄새? 내가 처음에 배꼽 냄새요? 내가 지금 배꼽 냄새가 돼버렸다 방송. 아 그렇게 네, 해야겠다. 준비한 영상 이건가요? 네 그래서 이 아, 예. 이제 이러한 예. 모습은 예. 또 이담양님이 아닐까요? 아 요 귀여워.
아 이거 교 맞 이거 얘 귀여워 지금 키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그 전에 이담행의 모습 아닌가요? 섞였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초창기에는 예. 또 역캠스러운 예.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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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키스 지금 키키키스 보이시나요? 키키키스인가 이거? 네 키키키스 네. 지금 얼마나 괜찮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박하겠습니다. 에버랜드 가가지고 평범한 원숭이랑 비키니 입은 원숭이 있으면 뭐 보러 가시겠습니까? 비키니 입은 원숭이 네. 당연히 비키니 입은 원숭이 보러 갑니다. 저때 잘 나왔던 이유는 밝은 모습을 좋아하던 시청자들이 역캠 모습을 변했을 때 신기해서 구경하려다가 간 거지 역캠이 이담행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가끔으로 갭 차이의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담스라이팅이 당한 거예요. 지금부터 조신하게 역캠 못 한다 해도 자꾸 과거의 이담행 모습에 겹쳐 보여서 몰입하기 살짝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던 와중에 털털한 모습으로 역캠 모드하는 이담양은 충분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기존 컨셉이 힘들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수정해도 될까요? 어떤 거? 그 연기를 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네. 그 제가 연기를 하는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들긴 했지만 네. 그거를 그만둘 만큼 힘든 건 아니에요. 떳떳해지고 싶어서 그만둔 거예요. 일단 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본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리임으로 돌아왔을 때 바뀌고 나서 힘든 분명 존재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바뀐 모습에 대해서 설득도 해야 될 거고. 네 맞아요. 그렇죠? 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대고 변화의 스트레스가 기존의 담양이의 캐릭터에 오는 스트레스보다 좀 훨씬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기존의 담양이로 돌아가는 게 좀 더 나중에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우리 담양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기다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셔도 괜찮고 어떻게 하셔도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제가 기다리는 게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사실 바뀐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본인이 바뀌겠다 그쵸. 선택하신 거니까. 선택을 한 네. 거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득! 오늘 뭐 담양이가 바뀐 게 낫다, 전이 낫다 요거에 대해서는 담양씨가 혼자 생각하는 걸로 하고 담양씨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모습이 본인한테 좀 편하고 마음에 들면은 그런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누나를 꽤 오래 알고 지냈고 맞아 뭐 되게 좋은, 오래 알았다. 좋은 누나니까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게 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아 정상아 오랜만에 정상아 왔어 앉아 이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예. 정상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왔어? 약간 이런 모습을 네. 보니까 네. 조금 당혹스러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지금 모습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느 정도 다들 성격이나 컨셉들을 좀 바꿔서 하잖아요. 실제 성격이랑 지금 담양님 앞으로 방송할 때 캐릭터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마워. 저도 뭐 일단은 뭐 바뀐 담양이의 전에 담양이가 낫다고는 했는데 사실 뭐 담양이 어떻게 바뀌든 본인이 좋다면 뭐 그걸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뭐 그만인 거죠. 물론 이것저것 시도해보라고는 했지만 저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급해지면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바뀐 이담양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시 네, 돌아오는 담양이 되면 저도 또 뭐 유튜브 쓸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슈들이 생겨가지고 담양이 관측소가 돼서 시청자분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좋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담양이 바뀐 모습을 지지합니다만 담양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주위 사람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감정이 커요. 왜요? 일단은 뭔가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혼란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좀 갑작스러웠고 뭔가 이렇게 내려놔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면 마음 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되었던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예. 이거를 말해주질 못하겠으니까 더 약간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기다리고 뭐 일단은 제가 최대한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굳이 담양의 원래 컨셉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인간 이담양이 아니라 방송인 이담양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 오늘의 컨텐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는지 몰랐고 그동안 오빠의 진심을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정상 비니쉬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담양이에요. 제가 진짜 이담양이에요. 여기 있는 거 감사해요. 놀랐구나. 가짜 이담양. 제가 진짜 이담양이에요. 이 하늘 아래 두 개 이담양이라고 내가 진짜 이담양이라고 놀랐구나. 이 가짜 이담양.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빠 고생했어 정상아. 아무튼 앞으로의 담양의 앞날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방송을 여기까지 진행하고 가보도록 텐데 다들 하겠습니다. 안녕.